장 마감 후에 시가총액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4위인 알파벳, 구글의 모 회사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두 굵직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이어가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이 그동안 빅테크 실적이 계속해서 주목을 해왔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AI에서도 앞서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온 지 몇 분 지나지 않았지만 빠르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부터 함께 보실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실제 발표치가 웃도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공개한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손잡고 가장 먼저 챗GPT로 이 세상을 놀라게 한 만큼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그 분야에서 숫자가 찍히고 있는지 AI로 실제 돈을 벌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죠. 애저를 포함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을 한번 봤더니요. 267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21% 크게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애저만 또 따로 빼서 놓고 본다면 31%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시장에서는 28% 정도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지만 그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한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애저에 집중을 하고 있냐 하면 애저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밀고 있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을 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요 사업부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인공지능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또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저의 성장률이 가파르다는 점은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서 뭔가 투자한 결과를 맛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간외 거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까요? 실적이 발표된 이후 급등했던 주가 5%대 상승률까지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약간 상승폭을 내주면서 3.75% 현재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락 마감했던 주가가 튀어오른 만큼 금요일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계속해서 훈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MS,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또 인공지능 관련된 주가들의 움직임까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한 언론, 미디어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bullish, 강세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bearish,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그 지표를 측정해주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Very positive, 매우 긍정적인 지금 언론 보도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실적 발표 당일 이 자체 하루만을 두고는 이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립적인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요. 지난 과거 7일 동안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강세론적인, 우호적인 언론들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강력 매수 추천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지금 34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32명이 매수 의견을 추천을 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477.41달러로 지금 약 19%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이어서 알파벳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실적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알파벳도 모두 예상치보다 실제 발표된 매출, 주당 순이익, 또 유튜브 광고 매출, 클라우드 매출 모두 높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구글도 함께 AI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2022년 초 이후 가장 큰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57% 급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유튜브 광고 매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유튜브 광고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유튜브 광고 매출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이 중에서 구글 광고 매출을 또 따로 보자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간 외 거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더 큰 지금 12%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호조는 똑같은데 왜 알파벳만 더 크게 오른나 해서 봤더니 첫 배당금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당 20센트 정도가 부여될 예정이고요. 6월 10일까지 주주명부에 포함돼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이 6월 17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7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규모도 밝혔는데요. 이런 배당과 자사주 매입까지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어서 알파벳의 뉴스 심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very positive,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 당일에는 좀 중립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면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발표 당일 날에도 긍정적인, bullish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파벳의 투자 의견도 한번 살펴볼까요? 애널리스트들 역시나 강력 매수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37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30명이 매수 의견 내보내고 있고요. 셀, 매도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67달러 51센트가 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상승 여력이 7% 정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의 실적까지 살펴봤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이 빅테크들의 실적이 훈풍으로 이어져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다인의 사인이었습니다.